네, 안녕하세요. 이진호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.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. 내 어깨를 봐. 아, 네. 좀 저도 떨리네요. 네.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대단히 반갑습니다. 그 이제 유튜브 댓글들 보면 솔직한 사람들을 좀 좋아해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규현 씨 숙소에서 굉장히 솔직한 모습으로 이제 청취자분들 다가가니까 그걸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. 아, 드디어 게스트 오셨습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이진호의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첫 번째 게스트 우리 규현 씨 모시겠습니다.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저번에 한번 해가지고 좀 스타 만들어줬으면 됐지. 유튜브랑 TV랑은 달라.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너같이 뭐 이미지를 생각하고 나갔을 때 이게 뭔가 파장이 일어날 것 같고. 뭐야? 그래, 이미지 생각하지 마. 뭐야, 이미지를 너는? 생각하지 마. 야, 근데 아, 너는 왜 왔어 또? 아니 잠깐만, 아니, 잠깐만. 일단 이쪽으로 오시고. 아, 내가 여기야. 야, 아, 형. 감독님, 제가 여기죠? 야, 그득 진짜 지금. 메인의 잠바리의 특 게스트. 이런 구조야, 요즘 프로가 다. 좋아요, 좋아요.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되죠? 그래서 오늘의 풍류는 전통주의 맛과 멋이고요. 여기가 사실 되게 유명한 데거든요? 코스가 있어요. 아, 막, 이거 막 이거 다 시음하고 막 이런 코스가 있는데 근데 시간이 안 돼서 못 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오네요. 어? 어? 안녕하십니까. 안녕하세요. 여기서 테이스팅 할 거예요? 테이블에? 아니, 전통주 한번 소개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? 에, 있어요. 나 그거 본 거 같아요. 진짜요? 네, 전통주 막 궁금해가지고 그때도 외국인이 이걸 왜 하고 계신다 그 생각을 했었는데 토중 꿀로는 훈평회에 대상 받는 소주예요. 아, 이게요? 지리산의 벌꿀과 함께. 우와, 이거 우유 같아. 어? 우유 같아. 어느 순간 그냥 마시고 있는 것 같아.